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박경호 역을 맡은 배우 김영대입니다. 네, 제가 드라마의 OST를 녹음하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. 저도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도 했고 또 떨리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. 아, 마음에 담아두고 싶어 아직은 그런 꿈 같은 사랑이란 거. 오늘 이제 부른 노래 제목은 일단 혼자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. 제목 그대로 일단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용기가 아직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요. 경호가 처해있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경호가 이제 선의를 향한 마음이 크지만 아직은 그걸 섣불리 잘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경호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노래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수많은 말들 뒤에 숨어서 고백해 머물고 싶어 조금만 더 가까이 서서 한 번만 들어볼까요? 저 들어보고 한 번만 다시 불러볼게요. 조금만 더 가까이 서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요? 작품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많고 또 한 번쯤 이렇게 작품에 대해 OST 작업에 참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는데요. 이렇게 실현되니까 전날에도 잠을 잘 못 잘 만큼 되게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. 그렇게 작품에 또 도움이 된다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너무 기대가 돼요. 물론 제가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또 열심히 녹음했으니까 또 제가 부른 OST가 드라마에 나오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또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. 기다려집니다. 드라마 방영될 때가. 내가 제일 원하는 거 너의 작은 하루에 내가 있는 그런 꿈 같아. 근데 만져주신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. 그래? 제가 저렇게 했다고? 너무 생기네요. 네, 완벽한 가족 시청자 여러분들 드라마 잘 보고 계신가요?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게 잘 봐주시고요. 지금 나간 OST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